이어서 중국에서 2,400여 명의 유학생들이 도내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잠복기가 끝나는 2주간 자율 격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어 문제입니다. 요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안내 방송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만 작은 아파트에는 방송 기기도 없어 이마저 남의 일입니다. 발전소 설비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한 40대 일용직 근로자가 두 달 넘는 임금이 밀린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벌어진 비극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를 휩쓸면서 디테일한 미장센이 돋보이는 영화 속 무대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영화의 절반 이상이 전주에서 촬영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전소 설비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40대 일용직 근로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근로자는 두 달 반을 일하고도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조모 씨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지난 4일. 동료들은 조 씨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두 달 반 동안 일하고도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조 씨가 받지 못한 임금은 800만 원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녁 때 모친한테 이제 임금을 못 받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엄마가 애들 좀 키워주라고 그랬답니다. 조 씨는 원청인 모 대기업의 2차 하청업체 소속으로 화력발전소의 설비를 떠받치는 구조물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함께 근무한 다른 하청업체 노동자 29명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원청에서 1차 하청업체에 인건비로 3억 4천만 원을 준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들이 받은 임금은 1,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임금이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말이 없어서 작업은 어째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작업이 손에 안 잡힙니다. 하청업체 측은 조 씨와 근로계약은 맺었지만 소속 근로자는 아니어서 임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근데 지금 임금 체불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데. 아니 저희는 한 말 없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실은. 노동계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다단계식 하청 구조와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지 못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발주사와 원청사가 실제로 1차 하청을 주더라도 그것이 다단계 다단계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 아닐까. 민주노총은 노동청에 노동자 29명의 체불임금 1억 3천여만 원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다단계 하청 구조 개선과 함께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중국에서 2,400여 명의 유학생들이 전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잠복기가 끝나는 2주간 자율격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중국 학생들을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대학과 자치단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국을 앞두고 있는 도내 중국인 유학생은 모두 2,450명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중국 각지에서 본격적인 입국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모를 감염을 막기 위해 이들을 자율 격리하도록 했지만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입국 예정 중국인 유학생 가운데 대학 기숙사 거주자는 1,144명에 불과하고 절반이 넘는 1,306명은 원룸 등에 거주할 예정인데 이들의 경우 외부 출입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전북대는 중국에서 돌아온 유학생 전원을 잠복기가 끝나는 2주간 학교 기숙사에 격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2주 후에 생활관에 거주 후에 다시 각자의 생활 공간으로 갈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락 제공과 소독 등에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한 데다 자신의 방을 내줘야 하는 기존 기숙사 이용 학생들의 반발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2주간 자율 격리하고 거기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국 학생들이 좀 꺼림칙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건물에 대해서.
이 때문에 도내 대학들은 전라북도나 일선 시군 교육청이 운영하는 연수 숙박시설에 중국에서 돌아온 유학생이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역시 이들을 수용할 만한 대규모 시설이 없어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인 1실이어야 되고 또 그 안에 세면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게 전부 다 구분이 돼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설 마련하는 게 상당히 그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중국인 유학생 관리를 대학과 자치단체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요즘 아파트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안내 방송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아파트에는 방송 시설이 없거나 아예 관리 사무소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주민들이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371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경로당과 어린이집 입구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규정에 따라 매일 두 차례씩 감염증과 관련한 안내 방송을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안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인근의 소규모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안내문은 찾아볼 수 없고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없습니다. 없고요. 다 그 틀리고 무슨 게 다 무슨 내가 알아서 잘 하는 것입니다. 한계동으로 이루어진 이 아파트에는 아예 관리사무소가 없습니다. 이달부터 공동주택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안내 방송이 의무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15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은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전주의 경우 공동주택 570개 단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70개 단지가 해당됩니다. 방송시설이나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구청에서 안내문을 직접 배포하기도 하지만 대규모 단지에 비하면 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 있는 데는 얼마 안 된다는 방송이지 방송이니까 5층짜리 건물은 없어 방송. 전북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지만 감염병 안내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 뉴스 송창룡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입장하는 방문객에게 모두 마스크를 나눠주는 일부 대형 병원이 마스크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라북도 신종 코로나 대책에 참여한 일부 대형 병원은 보름 전부터 마스크 구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며 사나흘 후쯤 마스크가 동의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긴급 예비비를 편성해 마스크 17만 개를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조만간 역과 터미널, 그리고 종교와 숙박시설에 먼저 배포한 뒤 이후 대형 병원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로 판명된 군산의 8번 환자의 퇴원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원광대 병원에 격리된 8번 환자의 건강 상태가 양호해 내일로 예정된 최종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이번 주 안에 퇴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전북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오늘 현재 자가격리 중인 도민은 17명으로 크게 줄었고 중국을 방문했던 능동감시 대상자 79명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8번 확진자가 다녀간 뒤로 문을 닫은 군산의 영세 상인들이 다시 가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휴업 기간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영업을 시작했지만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신종 코로나 8번 확진자가 다녀간 군산의 한 음식점. 열흘 만에 문을 열었지만 찾는 손님이 없어 썰렁합니다. 휴업 기간 동안에 이틀에 한 번꼴로 소독과 청소를 철저히 했지만 손님들이 여전히 꺼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못 해서 손해고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그 소리 듣고 손님들이 기존에 오시던 손님들이 또 이제 안 찾으시잖아요. 인근 목욕탕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어제부터 못 열었는데 그 예전 같진 않아요. 그래도 오세요. 두 번에 소독해갖고 깨끗해요. 8번 확진자가 군산에 온 지 나흘째 되는 날 식사를 했던 이 음식점은 긴 휴업을 끝내고 다시 문을 열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식기류를 삼고 손님이 앉을 자리는 구석구석 쓸고 닦아내느라 분주하지만 예전처럼 손님들이 찾아줄지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나면은 올 수도 있는데 이게 안 끝나면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왔다 가고 그래서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상인들은 소독 작업을 철저히 해 문제가 없는데도 가게 이름이 여전히 인터넷에 공개돼 손님들의 외면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가 긴가 민가 하고 기존 단골 손님인데 밖에서 안 들어오고 그냥 계속 인턴 그거 찍고 있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휴업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문을 열어도 손님이 찾지 않으면서 2중, 3중으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운항이 중단된 군산관 중국 석도관 국제회류가 20일 만에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선사 측은 승객을 제외한 화물 40TU를 실은 회류가 중국 석도항을 출발해 오늘 오전에 군산항에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사 측은 회류호의 화물 운송량은 평균 물동량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며 당분간 일주일에 두 차례 화물만 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 씨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 소독 구역을 확대했습니다. 전주 씨는 방역 살균 소독 차량을 한 대에서 석 대로 늘려 방역 소독 구역을 한옥마을과 버스터미널, 전주역에서 덕진공원과 동물원 등지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남부시장과 신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5곳에 액상소독제와 휴대용 분무기 10대를 지원해 상인들의 자체 소독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휩쓸면서 영화 속 무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촬영된 전주 영화 종합 촬영소의 세트장은 아쉽지만 모두 철거된 상태입니다. 전라북도가 세트장을 복원하기 위해 영화 투자사인 CJ 측과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가짜 제약 증명서를 흔들어 보이는 아들에게 기택은 기생충 최고 유행어를 날립니다. 그리고 모든 음모의 시작이었던 이 증명서 위조 장면은 서울대학교 문서 위조학과 뭐 이런 거 없나? 전주 평화동 한 PC방에서 4시간 동안의 촬영 끝에 탄생했습니다. 봉태일, 그의 별명답게 봉준호 감독은 즉석에서 알바복을 빌려 연기자에게 입히는 세심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알바복은 저희 사장님께서 빌려주셔가지고 입고 촬영을 했는데 이런 거 세세한 거 하나까지도 작품에 표현한 게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 배낭긴지 뭐, 그는 이사촌. 거대한 벽으로 둘러싸인 박 사장의 호화 저택은 전주 상림동 전주 영화 종합촬영소에 지어졌습니다. 물도 나오고 전기도 들어오고 마당엔 값비싼 정원수도 심었다는 박 사장의 저택은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쉬움이 많았고요. 그 지을 때도 저도 잠깐 한번 봤는데 정말 살아도 될 정도로 되게 콘크리트부터 세세하게 작업을 하시고요. 영화 관련해서 이제 스포나 이런 것 때문에 보안 때문에 또 바로 철거하시는 부분도. 아쉬움의 목소리가 쏟아지자 전라북도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세트장 복원이 가능한지 투자사인 CJ 측과 접촉하겠다는 겁니다. 아쉽다라는 의견들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네.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올해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봉준호가 창조한 기생충의 세계를 전주에서 다시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JTB 뉴스 오장훈입니다. 전북교육청이 3년 연속 답안지 3장을 분실한 고등학교에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한 고등학교에서 지난 2017년과 2018년 1학기 1차 고사, 지난해 2학기 2차 고사 때 답안지 한 장씩을 분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측에 요청해 감사를 실시했지만 도난과 고의 분실, 성적 조작 등은 확인했지 못했다면서 학교 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동시에 경고 처분했습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오는 17일까지 조건 없이 통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바른미래당 17석, 대한신당 7석, 민주평화당은 4석이어서 모두 28석이 될 새 통합당은 원내 교섭단체를 확보하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이어 원내 3당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들 세 당이 통합에 성공할 경우 오는 4월에 치러질 호남 총선에서 4년 전 국민의당 돌풍이 재현될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서륙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올해 안에 육상 태양광과 스마트 수변 도시 매립을 시작합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육상 태양광 1구역의 경우 오는 11월 공사를 착공해 친환경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비가 1조 원인 스마트 수변 도시의 경우 오는 12월 공사를 착공해 2024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시도와 무녀도를 잇는 길이 4.8km의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은 오는 2022년에 착공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 아침까지 10에서 30mm가량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주 8도, 순창 6도, 장수 4도 등으로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도 9도에서 12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지만 평년보다는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다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